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후각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후각에 냄새가 잘 안 나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후각은요, 감각신경입니다. 어떤 거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거는 감각신경이죠. 자, 그래서 감각신경이라는 거는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력이 나빠지고 나빠지다가 완전히 안 보이게 돼. 청력이 나빠지다가 안 들리게 돼. 이거 돌리는 방법 없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후각도 미각도 점점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망가질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 혹은 그렇게 나이가 안 들었는데 후각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원인이 뭐고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이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데,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후각 신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다 괜찮아, 근데 뒤에 시신경이 망가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소위 말하면 장님, 이게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후각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자체가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많은 원인은 뭐냐면 감기예요. 코로나 같은 감기 걸렸을 때, 코로나 이분이 알지만 증상이 후각 저하가 한 30%에서 오죠. 근데 그렇게 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충농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두 가지 원인. 충농증은 뭐예요? 코 주변에 고름이 차가지고 냄새 분자를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는 신경 자체가 망가지는 거. 이 두 가지 원인으로 후각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후각 저하가 올 수 있는 건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 아니면 이 충농증, 이렇게 두 가지. 물론 뭐 교통사고 당해서 막 뇌가 다치고 이런 거는 너무 희귀한 거니까 이 두 가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 냄새는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 흐름은 이렇게 가서 넘어가는 거고요. 냄새는 위로 올라가서 냄새를 맡는데, 요 위쪽에, 뇌 쪽에 후각신경이 있는데, 후각신경은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눈이 안 보여요. 신경이 보통 한 다발, 끝. 그러니까 우리 하반신 마비, 허리신경, 동강하면 끝. 이런데 후각은요, 수천 개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하나씩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망가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싸그리 망가지면 완전 후각 감소, 일부만 망가지면 후각 저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CT를 보게 되면, 우리 정면 사진 찍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후각 저하가 왔을 때 검사는 실은 딱 하나밖에 안 해요. CT 찍습니다. 뭘 보는 거냐면, 이 후각 저하가 신경의 문제인지 충농증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CT를 찍었더니 지금 보는 것처럼 깨끗이 잘 올라가. 이러면 구조의 문제는 없다. 그럼 이제 신경적인 문제, 이렇게 되는 거고, 저 충농증이 있다, 잘 안 올라간다, 그럼 이거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두 개 겹칠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CT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럼 치료법을 갖다가 알려드릴 건데, 두 가지가 나눠지겠죠. 자,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에 의한 후각 저하예요. 치료 방법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약물 치료합니다.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써요. 모든 신경을 약간 활성화시킨 약이고, 아시겠지만 헬스 선수들 약물 과다 복용 다 스테로이드 먹는 거죠. 뭔가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요, 귀나 눈도 갑자기 눈이 안 보여, 갑자기 귀가 안 들, 이런 질환이 있거든요. 그때 스테로이드를 왕창 써요. 근데 그게 보통 적어도 일주일 열흘 안에는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냄새가 안 나,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되게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귀가 갑자기 안 들려, 눈이 안 보이는 문제지만 냄새가 안 나, 이거 솔직히 말하면 되게 빨리 가서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받으면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연됐어요. 한 달, 6개월, 1년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감기에 의한 후각 저하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면 그래도 90% 이상의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방법은 솔직히 제가 알는 방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각 저하가 왔다, CT 찍는다, 충농증은 아니다, 그럼 뭐다? 초기에 스테로이드 과량 투여, 그 다음에 경과 관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충농증으로 후각이 좋아지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통상적으로 후각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충동증이 하루아침에 확 오는 경우이지만 보통은 서서히 나빠져요. 서서히 나빠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 역시나 후각 저하가 왔다 그러면은 병원 CT를 찍어봐야 되겠죠. 찍어보시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보이는 건 정상인데 어떤 충동증이 심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 좀 조금 막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왕창 막혀버립니다. 냄새가 들어갈 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겠어요? 이게 지속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후각신경이라는 것도 뇌 위에서 자꾸 냄새가 분자가 자꾸 때려야 냄새가 들어왔네 느끼게 되는데 아무도 안 때려. 그럼 뭐예요? 얘가 퇴화가 돼버려요. 우리 기부수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부수 분들은 하루 이틀 기부수하면 분명 움직이거든요. 이거 한 한 달 기부수 하잖아요. 이거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충동증이 있다 그럼 이걸 놔두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솔직히 코로나에 의한 바이러스성 후각저하는 의사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충농증에 의한 후각저하는 빨리 해결하면 이거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오시고 계속 후각저하 그런데 몇 년 만에 오셔가지고 이거 좋아지지요? 묻는 분이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신경은 끊어지면 끝이에요. 반응 안 하면 끝이에요. 남아있는 거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걸 많이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충농증이 발견되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충농증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냥 돌아오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충농증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죠. 여기는 이빨 쪽 문제를 일으키고요. 여기는 후각저하 냄새를 일으키는데 얘들은 무조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얘들은 내려올 데가 없어요. 옆으로 빠져야 돼요. 콧물이. 근데 얘들은 위에 얘들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완전 막힌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 후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된다. 특히 이제 충농증에는 후각저하는 그래도 치료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초기에나 치료가 가능한 거지 너무 늦게 오면 치료가 안 된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하면요. 하여튼 후각저하는 바이러스성으로 오거나 아니면 충농증으로 온다. 해결은 이쪽은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 충농증은 초기 응급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치료하자. 그래야지 우리의 후각을 평생 지킬 수 있고요. 후각은 뭐 날라가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제가 장미향 안 맞고 뭐 안쪽은 악취 안 맞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미각입니다. 후각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거 코 막고선 사과와 양파를 먹으면 맛의 구별을 못 하거든요. 후각에 떨어지면 맛이 다 떨어진 거 아니지만 맛의 미묘한 거를 못 맡게 되기 때문에 언제가 문제예요? 젊을 땐 괜찮아요.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100살, 120살 시대에 미각이 떨어지면 나중에 노년에 오히려 즐거움이 점점 없어지고 먹는 양이 줄어들고 그럴수록 몸의 힘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각은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